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요. 누구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전문가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오셨는데요. 대기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대단한 성과가 있습니다. 얼굴이 밝으세요.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그 어떤 회담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일단은 한미정상회담 예전과 다르게 늘 비판만 하던 조중동도 이번에는 잘 됐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깎아내리기 바쁜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보시는 한미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역대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하는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위주였는데, 맞습니다. 이제 백신동맹, 경제동맹, 기후동맹으로 확장돼 가면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국격이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아, 과거에는 우리 그럼요. 대통령이 미국 가면 뭐 원조 받아 얼마 받아왔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국격이 상승해 갖고 그렇죠. 전 세계 미국과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가 된것 아, 그럼요. 이번에 아주 국격이 상승됐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나 문화, BTS도 얘기하고 미나리로 얘기하고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방역에 대한 모범 국가, 또 기술에 대한 모범 국가 이런 걸로 해서 국제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의 허브국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야말로 이번엔 한국도,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윈윈하는 회담이었던 것 같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최대의 성과는 어떤 걸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대 성과는 저는 사실은 미사일 지침 폐기입니다. 어, 그 저희가 이것은 사실, 전문가시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 와닿는 건 아니죠. 와닿는 건 백신이죠. 그렇죠. 백신에 대한 우리 허브 국가가 돼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와닿는 지점이었고요. 그다음 또 관심은 남북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남북 문제에 남북 대해서도, 문제, 북미 문제.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큰 해결을 같은 공감을 했고, 근데 그 숨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폐기인데, 이거는 사실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폐기한 거죠.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한 거죠. 이제는 어떤 미사일 지침에 저촉도 받지 않고 우리가 미사일 개발이든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시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한미연합 부사령관 포스타 출신이신데, 미사일 사령관도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와. 제가 투스타 때 오, 미사일 사단장. 사령, 미사일 사령관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장 마치고 이제 미사일 사령관을 했죠. 궁금해요. 미사일은 우리 한국에서 100km 이상 나가는 무기 체계는 대다수가 미사일이에요. 그 오. 미사일을 다 관장하는 아주 전략 부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비밀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있으면 적기가 먼저 포격을 할 테니까. 그래서 대단히 비밀 부대라서 사실 군인들도 거긴 잘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밀에 붙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미사일 사령부를 잘 모르고 있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미사일 사령부. 뭐 있겠지. 어마무시한 부대입니다. 저희가 맨날 TV에서 보는 거는 뭐 방사포 정도, 뭐 이런 거 정도 본것 같은데. 미사일에는 순항 미사일이 있고 탄도 미사일이 있어요. 순항 미사일은 쉽게 얘기한 미사일은
무인 폭격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순항 미사일은 항공기처럼 무인으로 날아가서 그냥 폭격하는 거고. GPS에 예. 거기 지점 예. 꽂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1,500km 날아갑니다. 그다음 탄도 미사일은 우리 북한 미사일 사격하듯이 네네네. 우리 탄도 곡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800km까지 이렇게 사거리였었죠. 대장님, 이거는 우리 이거 질문지에 없는 건데 예. 우리나라 미사일의 예. 수준이라든가 예. 아니면 미사일의 규모 예. 갖고 있는 그게 예. 세계 몇 위 정도 돼요? 어떻게 올라? 우리가 사실은 미사일 기술은 대단합니다. 북한이 지금 노동이라든가 스커드라든가 무수단이나 여러 미사일을 네, 발전시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미사일 기술이 한 북한보다 한 10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 그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예. 예. 미사일 군사 규모는 몇 정도로 보세요? 우리 글쎄요. 그거 규모를 정확히 얘기하기 옛날에 보면 뭐 미사일 개수 그거는 원체 비밀인가요? 그 비밀에 있어서 순항 미사일은 네.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네. 탄도 미사일 기술은 저는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지만은 사거리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와서 겨우 이제 북한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예, 예. 여기서 갑자기 예. 질문인데 시청자들도 예, 모르실 것 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가장 차이 예. 그거 뭐죠? 순항미사일은 그야말로 그 항공기랑 똑같아요. 항공기 엔진으로 항공기 속도로 날아가서 장례 폭격하는 그렇게? 거예요. 그런데 예. 항공기는 여기서 평양까지 가려면 한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초고속 무인으로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 여기서 평양까지 한 4, 5분이면 날아가죠. 그러면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예.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오. 탄도 미사일은 그 일반 비행기가 마1에서 조금 좌우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순항 미사일은 마4에서 한 20km, 20 정도 되는 거죠. 와. 그 이제 사거리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통상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통상 미사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쏘는 게 그럼 대부분 다 대부분이 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항 미사일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요. 네.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많이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예. 순항 미사일은 그러면 하늘에다 쏘아 갖고 하늘에서 쭉 가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예. 미사일은 그냥 쭉 가갖고 쏘는 건데 일반 미사일은 탄도 그냥 쏘면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반 건데. 폭탄 쏘듯이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 저희가 TV에서 본 거예요.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랑 똑같아요. 단지 무인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비행기 엔진으로 쭉 날아가서 가까이에서 포격을 하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죠. 비행기가 상당히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공으로 날아가서 높이 날면 이게 취약하니까 순항 미사일은 저공으로 예, 저공 한 100m에서 150m로 날아가서 이제 정밀하게 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또 그 저 뭐냐 취약함 요소가 많지만은 네네. 정밀하게 쏠 수 있죠. 탄도 미사일은 사실은 이건 단순히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시대를 여는 인공위성을 쏟는 기술이 탄도 미사일 기술이에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 기술이 발전되면은 인공위성도 쏠 수가 있는 거죠. 예, 순항 미사일은 그냥 그 의원님 우리가 예. 이 사거리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 인공위성을 못 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쏘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것이 못 풀려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됐죠. 이제는 그렇지만은 그런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탄 미사일 지침에 보면은 폐기된 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와 무게를 제한한 거고 네. 또 하나는 무인기 드론보다 더 큰 걸 무인기라고 해요. 아까 사람이 말씀하셨던 무인기. 순항 그것도 무인기죠. 무인기의 일종이지만 무인기로 안 보고 미사일이고 보고. 그냥 이제 큰 비행체면서 그렇죠. 사람이 안 탄 걸 무인기로 보거든요. 정찰기도 거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호크나 이런 정찰기도 거기에 그렇죠. 속한데 그것은 2,500kg 이내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못 만들고 거기 그 폭 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인기 그것도 해제가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발사체.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액체로만 쏘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노력해서 고체로 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액체와 고체의 차이는 뭐예요? 액체와 고체는 차이가 많죠. 액체는 그야말로 그 석유 같은 기름, 연료, 액체 연료 쏟는 거고, 고체는 아예 고체로 된 연료가 고체로 된 원자력 같은 거니까 더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액체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쏟는데 네. 전에 보시면 알지만 인공위성 쏠 때 이렇게 세워놓고 네, 네. 액체를 주입하잖아요. 네, 있어요, 무슨... 그리고 이게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주입하고 바로 사격해야지 주입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런데 네. 고체는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사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우주 주권도 얻었고 미사일 주권도 얻은 이번에 아주 쾌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체는 미리 탑재해갖고 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쏘는 거고 예. 액체는 예. 꼭 발사체하면 옆에서 무슨 주유차 같은 게 와갖고 옆에서 그렇죠. 주유를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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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그동안 액체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최소한 연료를 주입, 평소는 연료가 주입 안 돼 있어요. 네네네. 미사일 쏘려면은 결합을 하고 예. 액체를 주입을 하고 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우리가 타격하기에 용이했잖아요. 고체는 그냥 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탑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이제는 고체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야, 이런 얘기는 예. 또 처음 들어보네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은 사실 이번에는 어마무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폐기가 된 것은 사실 미사일 지침은 우리가 42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그 폐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역대 정권에서 못했어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죠. 이야.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게 여태까지 네. 해제 안 해주다가 70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미사일을 개발을 70년대 처음 했어요. 네네. 그래서 78년도에 네. 나이키라고 해서 비행기 쏟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나이키. 비행기 맞추는 미사일 미국의 그 미사일을 개조해서 우리가 180km 사격하는 미사일을 사격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79년도에 미사일 지침을 하고 너들까 우리 대한민국은 180km의 탄두 중량 500km만 해라. 그 대신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주겠다 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죠. 네. 왜 그 미사일은 거기 핵을 탑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거리가 멀면은 핵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봐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네. 한미동맹이 강할 때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혹시나. 약해지면은 네. 또 문제가 그 미사일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규제를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풀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2001년도에 300km까지 확장을 했었던 거고 네. 또 2012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800km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했지만은 폐기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 장성들이라든가 고위 정치인들 만나면 이거 폐기해야 된다 늘 강조하기도 했었죠. 저는 궁금한 예. 게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시고 왜 그러면 전 남자이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군사 전 세계의 군사 뭐 전쟁 이런 거 하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세다 애기 때 예.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이거 재밌어요 되게 듣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네. 이 미사일 그 거리 제한과 이 중량이 폐기되면서 그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어떤 게 있었는데 앞으로 아까 그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상 이게 폐기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이 있어도 개발하지 못했던 게 대표적인 게 있나요? 네. 어떤 이 사거리가 제한되니까 뭘 못했었어요? 일단 인공위성을 못 쌓아 올렸죠. 인공위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 기술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약을 제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00km라고 하면은
사거리가 300km밖에 사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전쟁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죠. 그러네. 우리는 사실 북한 전 지역을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네. 미래는 또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서도 중국이나 일본 2,000km, 네. 3,000km 이상 사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자체 그런 능력이 제한됐잖아요. 네. 그래서 800km까지 또 그 연장은 했지만은 무게를 탄두 무게를 500kg로 제한한 거예요. 오. 500kg면 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왜 500kg냐? 500kg로 묶은 이유는 핵을 장착하려면은 대부분 핵탄은 한 1톤 이상이 돼야 돼요. 아, 핵탄 500, 자체가 예, 핵탄 아. 자체가 그러니까 핵탄을 못 하게 하는 거는 500kg 정도로 핵탄을 소형화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 대부분 날은 그렇게 소형화 못하고 네네. 핵탄을 한대 해도 1톤 이상이니까 네. 핵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500kg로 제한을 했어서 500kg짜리 그 탄두는 거기 탄두 중량 자체가 무게 위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2017년도에 800kg 좋다. 대신 탄두 무게만 좀 예, 해제해달라. 그때 해제했어요.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하고 협의해서 탄두 무게가 그 풀렸어요. 네. 800kg인데 무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ADD 과학자들이 밤새운 노력을 해서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가서 이제는 마음 놔도 되겠다. 어마무시한 미사일이 개발됐다. 엄청난 탄두의 무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탄두 무게 예.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서 우리 국방력이 한 번 더 올라갔고 그렇지만 800kg 정도 갖고는 사실은 제약이 많죠. 앞으로 미래 위협도 그렇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또 노력을 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할 때 고체로 쏠 수 있게 푸른 거예요. 작년 문제, 예, 문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한 겁니다. 된 게 아니네요. 그래서 고체를 풀면서 우리가 군사 위성이라든가 정찰 위성을 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아, 저비용으로 네네. 액체는 비용이 또 비쌉니다. 예. 그리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번에 완전 폐기가 된 거고요. 이 폐기의 의미는 네네.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은 동맹으로. 그렇죠.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파트너로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제안한 이유는 언젠가는 너희들이 친중국으로 가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신뢰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네. 신뢰를 줬기 때문에 네. 이것을 풀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네요. 정치적인 미국이 신뢰적으로를 우리나라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었죠. 그렇죠. 지금 생각한다. 보수에서 보면은 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잘못한다. 네. 안보 잘못한다. 네. 이렇게 많이 비난하잖아요. 네. 이번 거는 두 개 다 싹 그 해소한 거예요. 네. 한미동맹 어느 정부보다 신뢰를 갖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 적이 없었죠. 네. 네. 참 든든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비례대표 후보에 우리 김병주 전 대장님 같은 분들이 네. 들어오셔갖고 아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할 때 우리 김병주 네. 대장님을 좀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예. 누구보다도 미사일 전문가이신데 참 이거 의외의 성과다. 저희가 그냥 백신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북미 관계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미사일 성과 나왔을 때 아마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 깜짝 놀랐겠네요. 아 그럼요. 하도 기뻐서 예, 예. 잠이 안 왔었고 그 연구하는 ADD 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기뻐서 지금도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무한대로 예. 하고 싶은 예,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미래 사업이잖아요. 네, 네. 앞으로 우리가 500년 전에는 해양을 제패했던 나라가 강대국이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우주, 네.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네, 네. 길이 열린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야, 이거는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물밑에서 그런 느낌. 협상을 해서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북미 관계가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한미 관계 예. 자체가 과거에 네.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네.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그런 정상회담 같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네. 우리 의원님, 그럼 이제 미사일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네. 군사적인 면에서 네.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 네. 앞으로 더 좀 풀어야 될 거, 뭐 네. 여러 가지 뭐 소파 문제도 있겠지만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의원님 보시면 한미 간에요? 네, 한미 간에. 사실은 한미 간에는 한미 동맹을 기초해서 네네. 거기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연합 한미가 같이 예, 예. 싸우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전작권 전환 그러니까 문제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평시 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갖고 있고 전시 작전권도 완전히 미국이 가졌다기보다는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중에 이제 미국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우리 한국 주도로 되게 지금 노력 중이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 네, 공약에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는다. 적절한 조건이 되면은 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줬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럼 최종적인 예. 목표는 전쟁 예. 작전권도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예. 2020몇 년까지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임기 중에 하신다 그랬는데 네.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임기보다도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에요. 아, 예. 세 가지 조건이 되면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한미가 노력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예. 주권 국가가 전시작전권이 예. 다른 예.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완전한 주권의 회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예.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 저는 조금 생각이 것이 이제는 이번에 왜 백신도 협력했잖아요. 네. 안보도 이제는 전쟁을 혼자 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도 이라크 전 때 보면은 어떻게든 많은 나라와 구성을 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안보 면에서 우리가 주도하되 네.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네. 이렇게 갔을 때 네. 북한의 그 핵 비핵화를 하면서 우리 평화 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우리 잠재적인 위협인 주변 미래 위협 중국이나 그렇죠. 러시아나 일본 이런 것에도 우리가 한미동맹이 잘 때 갔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점점 동북아의 예.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어지면서 일본도 좀 긴장할 수 있지 않나. 중국도 그렇고. 예, 사실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긴장을 하겠죠. 일본 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예. 진짜 예. 독도 문제로 가끔 예. 일촉즉발의 상황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을 정면 일본 도심을 지켜갈 네.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도 있고 중국도 그리고 네. 주변 국가들을 미래적으로 보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우주주권 네. 인공위성 말고 또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고 우주주권도 회복을 했다고 저는 신선합니다. 봅니다. 우주주권. 예, 그동안은 우주의 인공위성, 우주의 공간은 앞으로 점점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상업의 민간의 영역인데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 세계는 보고 있어요. 네네. 우주를 선점하지 않고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핸드폰도 하는 거고 TV도 보는 거고 내비게이션도 보는 거고 모든 시스템이 우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 예. 하나도 우리 게 없다며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일부는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다른 나라 발사체로 쌓아 올렸잖아요. 예. 인공위성에 대한 우리 기술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탄도미사일 기술이 그 정도 안 가다 보니까 네네. 인공위성을 우리 손으로 못 쌓아 올렸잖아요. 아직도.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네. 하면은 우주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속화돼서 앞으로 우주 산업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죠. 그래서 통상 이제 그동안은 미사일이 단순히 무기체계로만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사일은 단순한 탄도미사일은 무기체계 플러스 우주를 열어가는 우주. 체계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네. 우리가 우주하면 예. 일부 국가들의 소유물이라고 예. 생각해서 예. 뭐 미국이나 예. 러시아나 예.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만 우주에 뭔가 쏘아 올리고 예. 뭐 정거장을 설치하고 예. 인공위성으로 시작해갖고 우리도 뭐 달 착륙 착륙에 그렇죠. 예. 어떤 참여를 할 수 있고 예.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아르페지오인가요? 네, 그렇죠. 어떤 그, 네. 그 계획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주 시대를 여는 것다는 것은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인공위성 우주 내에서 또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도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런 시대 앞으로 전쟁은 인공위성을 요격하고 인공 우주에서 무기가 또 날아오고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예. 보면 예. 지구 밖에서 인공위성이 막 그렇죠. 위에서 쏴주는 그런 예. 예. 미사일 방어. 레이저로 쏟는다든가 레이저. 이런 야. 것들을 이미 세계는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개발을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예. 예, 예. 그 계획 아, 예, 예. 그 미국과의 예. 그 합작을 한다는 예.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네. 이번에 남북 문제 있잖아요.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남북 문제도 다 해줘. 지금 몇 명 보냐면요. 이 시간에 예. 의원님 예. 나오셨다고 예, 예. 3,300명이 아, 지금 이 시간에 동시 신청을 하고 예. 있어요. 이번에 남북 문제 그 우리 북한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한미 간에 그 같이 생각을 공유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 정부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 풀어갔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해서 선언을 했고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그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원점으로 다시 돌리면 어떡할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걱정도 했죠. 출발점을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고 거기서 계속 협의해야 되고 싱가포르 회담의 그 연장선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물밑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도 그걸 인정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예. 회담 그리고 판문점 예. 선언을 기초로 예. 북미 관계를 예. 푼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해왔던 거를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미국과 같이. 야, 그거는 처음에,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예, 예. 사실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싶잖아요. 트럼프 정책을 지우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을 못하고 하면 네.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원점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다 무너지죠. 예, 문재인 정부의 4년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대화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를 만들어가자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성킴 대사를 특별 대사로 임명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남북 문제 북한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아주 이번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킴 예. 대사를 임명했다는 예. 자체가 외교적 예.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보면. 예. 네. 예. 우리 의원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한 30분. 네. 너무 재밌어요. 예. 자주 이런 예. 중요한 얘기 있으면 의원님 저희가 좀 모시고 싶습니다. 예, 자주 나오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예. 예. 벌써 예. 의원 생활 네. 1년 정도 네, 네. 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아직도 대장이라는 호칭이 편하세요? 아니면 의원님 하는 게 편하세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대장 김 대장이라는 편하고요. 아 김 대장 의원님 하면 좀 불편하세요? 아직도? 그런데 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군인 체질인 줄 알았는데 네. 정치 1년 해보니까 정치 체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육군 대장하면 저희 네. 괜히 무서워요. 별 네 개를 저는 군대 있을 때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육군 대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네. 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불리 김병주. 김병주. 네. 네, 여러분 이제 네. 주불리 김병주 네. 여러분들 검색하시고 네. 구독 좀 꼭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만 몇 명이죠? 17,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안에 한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좀 채워주세요. 주불리 네. 김병주. 네. 주불리 김병주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는 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안보. 이런 것들을 바로 알리려고 그러고 또 있습니다. 안보 공격하니까. 왜냐 안보를 공격하죠. 안보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팩트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를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구독 완료. 오래전에 네. 구독 많이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지금 좋은데 좀 불편한 얘기 하나만 좀. 예, 예. 급식. 예예. 예. 우리 대장님 지금 예. 급식 갖고 막 부실 급식 논란이 있는데 예.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물론 대장님이랑은 아니 의원님이랑은 직접적인 예, 관계는 예, 없지만 예. 급식 문제 군대 이거 왜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켜야 됩니다. 오. 급식 문제는 의원님이 좀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우리 당에서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복지 제일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의무 복무하는 장병입니다. 아. 군은 늘 헌신을 가치로 하고 있거든요. 네. 국가 국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 네. 이러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참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온 거죠. 이제는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부터 해서 네. 피복이고 모든 것들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군은 네. 일단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고 좋은 그 하다 보니까 국방비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아. 복지 쪽은 우선순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국방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에, 무기나 에. 장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죠. 군 어떤 장병들에게 복지 쪽에는 진짜로 서울했다. 지금은 서울했죠.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이제는 복지도 같이 맞춰 가야 된다. 사회에 맞게 많이 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네.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이번 기회에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과 정부와 같이 노력해서 이 분야를 좀 획기적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네. 의원님 후원금 다 차셨어요? 후원금은 별로 제일 안 차실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 이 군 출신에서 후원금 좀 내라 이런 얘기도 잘 못하지 대장님 출신에서. 아, 그러니까요. 몇몇 그 뭐. 여러분 우리 PD님 혹시 김병주 예. 후원 그 계좌 있으면 이따 한 번만 띄워주시고 솔직히 1억 5천만 원이죠. 네. 1년에 예. 지금 벌써 예. 5월 달 네. 지금 하반기 들어섰는데 3분의 1도 안 차셨죠. 3분의 1이 아니라 한 10% 찼나 모르겠네요. 1,500만 원 찼다고요? 예. 아이고. 그럼 만약에 그 후원금 예. 없으면 다 사비로 써야 되는데. 뭐 연말에 많이 지원하시겠죠. 좀 아니,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보면 우리 김병주 예. 의원님은요. 예. 물론 초선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네. 계신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태까지 육군 대장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육군 3스타까지 제가 백군기 의원님이신가요? 예. 그분은 3스타 출신이죠. 아, 그분 포스타. 그분도 포스타예요. 예, 예. 근데 현재 의원은 예. 아니시고. 예. 그래서 우리 김병주 대장님 한미연합 부사령관까지 하셨던. 예. 특히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예. 우리 김병주 예. 의원님 참 보물 같은 존재이신데. 예. 예, 후원할게요라는 분들. 아, 여기 예.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 농협이고요. 예. 301-0273-7468-21 예금주 국회의원 김병주 후원회. 저희가 뭐 하루에 다 채울 수 있는 힘은 없더라도 꾸준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보석 같은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참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 PD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아, 유블리, 주블리 김병주 채널 굉장히 열심히 업로드도 하시고 계시는데 예. 좋은 방송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그 국회의원으로서 네. 아주 많이 남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개혁도 있고 그렇죠. 민생도 있고 예. 올해 대선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대선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각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국회의원 된 지 1년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2년 차입니다. 앞으로 그 못한 개혁 빨리 완수하고 또 민생을 같이 해서 꼭 올해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김병주 의원님 지금 후원학교 후원하고 왔어요도 많으시는데요. 그 10만 원까지는요 다 소득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의원실에 전화하시면요 다 여러분들 그 영수증도 띄워주시니까 네. 부담 없이 10만 원까지는 하시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 예. 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아주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저께 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니 촛불 시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또 분향소 차려주셔서 네. 봉하마을 못 갔는데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거기서 그 분향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그 개국 본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거수경례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셨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업로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의원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5분 후에 정치 클리핑 곽동수 노정열 저희 셋이 정치 클리핑 한미 정상회담의 총평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노정열 곽동수 선생님과 방송인 노정열 선배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